소금을 내는 맷돌.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음식거리를 구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담벼락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부잣집에 하룻밤 잠을 청하려다 거절당한 채 말이에요. 얼른 노인을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와 지극정성으로 노인을 간호했어요. 며칠이 지나 노인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인은 깨어나자마자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맷돌이었지요. 농사꾼은 보관하고 있던 맷돌을 노인에게 건네주었어요. 노인은 자신이 가진 건 그 맷돌밖에 없다면서 그것이라도 받아달라고 하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노인에게서 맷돌을 받았지만 집안에 곡식이 없어 그냥 빈 맷돌을 돌렸어요. 빈 맷돌을 빙빙 돌리다 보니 그냥 혼잣말이 나오게 되었죠. 이 맷돌에서 하얀 쌀이나 술술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로 맷돌에서 하얀 쌀이 펑펑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농사꾼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기뻤어요. 떡 나와라 하면 떡이 나오고 옷 나와라 하면 옷이 나오는 요술 맷돌이었던 거예요. 착한 농사꾼은 곡식과 옷 등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어느새 소문은 마음씨 고약한 그 마을 부자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부자는 소문에 배가 아파 끙끙 앓다가 그 맷돌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 밤 부자는 몰래 들어가 맷돌을 훔쳤어요. 먼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타게 되었죠. 부자는 맷돌을 돌려보고 싶은데 무얼 나오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 당시 귀한 소금을 생각하게 됐어요. 소금 나와라! 자꾸자꾸 나와라! 부자는 맷돌을 하염없이 돌리기 시작했어요. 잘 나온다! 잘 나와! 또 나와라! 또 나와! 욕심쟁이 부자는 소금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 것도 모르고 계속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가 바다 밑으로 쑥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지요. 욕심쟁이 부자는 바다에 빠져 죽었고 맷돌은 계속해서 소금을 나오게 했지요. 바닷물이 짠 이유를 아시겠죠?